선배님과 함께 크게 한번 외치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강신장! 아~ 그 얘기 하면은 예. 뭐 진짜 예뻤어요. 반대예요, 반대. 반대라고요? 네, 커플로 불리는 그 남자를 닮았다고 하니까. 사이 두 분 너무 좋으시죠? 미르 씨 잘 있는 거잖아요. 아, 너무 그러면 아이역 스타 출신의 커플로 네. 자, 다음 커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정우 씨가 지금의 이승기 씨라고요? 많으셨던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어느 정도로, 예, 어느 정도. 뭐, 젊맹인 MC도 하면서. 예. 또 뭐, 영화도 찍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각 방송국. 이게 지금 강신장 최초로 모녀지간의 출연은 처음이십니다. 안선영, 안선영 어머니에게. 실제로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립니다. 구은의 강승현! 저희가 사실 예. 우리 강승현 씨의 친구분이 네. 저희 강심장 조연출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거의 대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승기 씨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방금 구은혜 씨가 예. 웃으면서 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또 심정은 어머니께서 저래 내 숨 빙고! 아 진짜? 빙고! 아니 정말 오! 정말 난 왜 이래? 난 무슨 뭐 그분이 오셨나봐. 아 진짜? 아 진짜 저 그냥 물어봤는데 우리 제작진 분들께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분과 한번 친해지고 싶다. 아, 그건 안 돼. 나는 걸그룹 중에서 이분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보라 씨를 지목하셨대요. 아, 안 돼 그러면. 어울려. 야 그거 돼요? 자 동욱 씨 먼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네. 아니, 공개적으로 말 안 하기로 제가 단독으로. 이현식은 나를 빠져나가면 안 돼. 아니, 원래 아주 순수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귀엽다. 뿐이야. 보라 뿐이야. 예. 보라 뿐이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부터 우리 모두가 반갑게 웃고 있는 사이에 홍현이 씨만 씁쓸하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진짜 두 분은 왜 짝이세요? 어떻게 짝이 되신 거예요? 그냥 급해서 남아서 짝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자리도 좁아 죽겠어요. 지금 자리도 좁아 죽겠어요. 좁아 죽겠다고요? 신동 씨하고 두 분도 고은아 씨하고 미르 씨 못지않게 닮았어. 본명이 아니신 분들이 좀 있으시죠? 앞으로도 더 이상 보여도 더 이상.